아, 오셨어요? 응. 아이, 피를 토했네? 네. 두 사람 모두 눈에 일혈점이 있어요. 일혈점? 아, 질식사라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목 졸린 흔적이라든지 공격당한 흔적은 없어요. 피를 토했기 때문에 뭘 분명히 드시긴 드셨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타살인지 자살인지 그것은 불분명했고 그 당시에는.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신고는 누가 한 거야? 저기 받을게요. 아니, 어제 일 도와드리기로 했거든요. 어르신! 아이, 나와 있던 양반이 웬일이야.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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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어젯밤에 이 아랫집 노인분도 갑자기 돌아가셨다는데요? 뭐? 지,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사인은 도련사인데요? 도련사? 예. 아니 저기 어제 꽃놀이 다녀오는데 너무 무리했나 봐요. 고혈압이니까 항시 조심하라고 일렀거늘. 그래서 아니 어떻게 마을 한 17명 정도 사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3명이 동시에 사망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사체가 그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을 가게 됐어요. 이거 일혈점이잖아. 예. 이번에도 목 졸린 흔적이 없는데요? 세구의 시신 모두 청산가리가 발견됐습니다. 청산가리? 4월 29일에 이 동네 어르신들이 단체로 꽃방람에 갔대요. 근데 같이 간 어르신 40명 중에 피해를 입은 건 이 세 분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꽃방람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긴데. 일단 피해자들 집부터 수색해서 청산가리 경로부터 파악해보자고. 피해자들의 청산가리 중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 수색이 실시됐다. 집안 곳곳을 살피던 중 수사팀은 신문지 일부를 찢어 쓴 쪽지를 발견한다. 물병부터 치아까지 다 뒤져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 도대체 뭘 먹었다는 거지? 선배님, 이것 좀 보세요. 왜? 나물캐로 와다가 와다가? 들러더니 이거 맞춤법이 하나도 안 맞는데? 피로회복제 두어 개 놓고 가오. 피로회복제? 잠깐만. 어, 이거 이거. 근데 병에서는 독극물 반응이 안 나왔어요. 도대체 뭘 먹고 청산가리에 중독된 걸까요? 근데 이게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걸로 봐서는 피해자들이 이걸 보고 쓰레기통에 그냥 버렸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쪽지를 보고 의심 없이 음료수를 마셨다는 것은 100% 면식범이네요. 오조나 필체로 봐선 남자 같고요.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는 외부인보다는 내부인일 가능성이 큰 것 같아. 우리도 일단 그쪽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해보자. 예. 아, 우리가 뭘 아나. 그럼 마을에 이상한 사람이나 낯선 사람 혹시 못 보셨어요?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 아, 저 혹시 최근에 어르신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아, 저 글쎄 모른다니까요. 아, 저 빨리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탐문 수사를 했지만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주민들은 마을에서 일어난 흉흉한 사건에 대해 모두 입을 다물었다. 수사에 진척이 없던 그때였다. 선배님, 쪽지로 쓰인 그 신문 말인데요. 이재욱 신문이 아니에요. 뭐? 전라남도 농어촌 박람회 홍보 신문이에요. 전라남도?
얼마 전에 마을 청년회에서 여기 견학을 갔대요. 안녕하세요. 아, 뭐 이런 걸 잘 먹을게요. 저 혹시 마을 청년들 중에 어르신들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 없었어요? 아니, 저 그게 걔가 정말 착하고 무지 예의 바른 앤데. 예? 아유, 뭐 그놈의 술이 웬 수지. 그냥 술만 들어갔다 하면 그런 개망난이가 없다니까. 아니, 개망난이라뇨? 아유, 저기 영기, 서영기. 걔네 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멧돼지 잡는다고 청산가리를 갖고 있었거든. 이 글씨같이 세상 딱 그냥 죽어버릴까 보다 그냥. 나? 그냥 이거 먹고 아니, 그냥 아니 영기야, 영기야 너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저리 가! 술을 처먹으려고 곱게 처먹고 다녀. 어디서 해피야, 해피가. 아줌마가 뭔데 참견이야? 야, 야, 이리 와. 너 어른한테 무슨 펑장머리야, 버르장머리라. 아이고, 이런 뭐 어떡하냐. 아이고, 왜 저래. 아이고, 저놈 좀 어떡하면 좋아. 내가 다 부서질러버릴 거야, 진짜. 청산가리로 자살 소동 벌였다면서요? 그건요, 제가 술만 마시면은 그냥 확 돌아버려서 죄송합니다. 그 청산가리 어디다 뒀어요? 그 엄마가 버렸는데. 진짜예요. 이 신문 알죠? 네. 이 신문지 일부가 피해자들 집에서 발견됐어요. 그건요, 저기 할머니 불쏘시개 쓰시라고 제가 신문지 모아서 갖다 드린 건데. 저 아니에요. 제가 안 죽였어요. 그건 조사해보면 나올 테고. 여기다 4월 29일에 뭐 했는지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요. 아유, 영기야. 엄마. 형사님, 우리 애는 아니에요. 아유, 일어나서 일어나. 우리 영기가 그랬다고 누가 그래요? 주댕이를 그냥 꽉 어떤 년. 아유, 이제 그냥 이제 참고인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하려면 그 영감을 조사해야죠. 그 양반이라뇨? 아랫집 영감이요. 아랫집 영감이요? 저 어르신, 그 할머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셨다면서요? 아니, 저기 이 젊었을 땐 내가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다 내 잘못이지 뭐. 근데 꽃방남에는 왜 같이 안 가셨어요? 그네 아는 동생 만나러 갔었어. 그냥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동생 만나러 어디로 가신 거예요? 저 인천이요. 저 어르신, 확인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요. 여기에 동생분 성함이랑 주소 좀 적어주세요. 아이고, 예,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아, 예, 저 경찰입니다. 박주철 씨 아시죠? 예, 아는 형님인데 왜 그러시죠? 저 혹시 4월 29일에 박주철 씨가 여기 왔었나요? 4월 29일이요? 예. 아, 예, 오셨어요. 형수님 꽃놀이 가셨다고 심심하다고 오셨는데. CCTV 확인해봤는데 서영기는 그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자고 온 게 맞더라고요. 박주철 씨도 당일 행적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네. 오 여자, 이거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해.
예. 근데 필체는 분명히 남자 필체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집을 싹 뒤졌는데 거기에서 쓰던 그 평상시 쓰던 노트를 다 압수를 해보니까 똑같아, 필체가. 선배님, 필적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 왜 그러셨어요? 아휴, 난 도대체 뭔 말인지. 이거 뭔지 아시죠? 이 글씨 어르신 글씨하고 똑같다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누가 내 글씨를 이렇게. 아이고, 너무 오래 살았어. 살다 살다가 이젠 두 명까지 쓰게 생겼네. 아이고, 내 팔자야. 아,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게? 여기에 사용된 펜 잉크랑 이 펜에 사용된 잉크랑 같은 성분이라고 나왔다고요, 어르신. 에? 그 동생분 성함이랑 주소 좀 적어주세요. 그래, 저기 펜이 내 거 있구나. 그게 그러면, 아니, 이 펜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나밖에 없어? 어? 그러면 이 펜 가진 사람은 다 잡아다가 조사를 해. 임수현 씨 아시죠? 네. 조사를 하려면 그 영감을 조사해야죠. 아랫집 영감이요? 아랫집 영감 바람나서 두 양반이 하루가 멀다가 싸웠다고요. 바람이요? 마을 입구 슈퍼 주인이 할아버지 애인이에요. 4월 30일 오후 4시 13분 저희가 다녀간 직후에 곧바로 임수현 씨하고 문자를 하셨던데요. 문자는 그게 다야. 임수현 씨랑 같이 살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이, 그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 전에도 뭐 이미 같이 살고 있는 거니까. 형님, 그걸 그래 거기다 썼습니까? 아, 형님, 아,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아니, 이게 뭐만 다 심어놓은 말이야. 이 망할 놈은 그 멧돼지가 다 파먹지 않냐. 응? 그래서 그 멧돼지 잡으려고 그래. 하긴 우리 어렸을 때 이 청산가리로 꽁사냥도 많이 하고 그랬죠. 아니, 그렇지, 그렇지. 야, 근데 재훈아, 이거 너한테 가져왔던 얘기 어느 누구에도 하면 안 된다. 예? 아, 오늘 여기 나 안 온 거야. 응? 멧돼지 잡는다고 해놓고 그걸로 사람을 잡아요? 아, 너 뭔 소리 하는 게 지금 말이야? 응? 형님. 그래, 청산가리 이 자식이 어딨어요? 응? 그 청산가리 쓴 증거가 있어요? 응? 죽은 년놈들 그 음식 속에 청산가리가 있냐고? 나왔어? 예, 물론 없었죠. 오 여사,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 아니, 어르신 집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많을까요? 아니, 그건 내가 이
위장이 안 좋아서 속에 걸 빼고 먹었다고. 어르신! 그땐 그냥 드셨잖아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집에 계셨네요. 무슨 약 드시는 거예요? 이게 신경통약. 이 캡슐에다 청산가리를 넣고 피로회복제라고 속여서 피해자들한테 먹인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범인의 불륜에서 시작됐다. 정말 기다려 기다려. 어머니, 어디 내 이 영감들이가 어디서 대낮에 그냥 영 같은 게 나온다 오늘 날.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상철이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조광지철 버리고 이러시면 못 써요. 아 이봐, 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이봐요. 내 조강지철 부리든 뭐 데리고 살든 당신들 뭔 상관이야? 먹어! 아, 그만해 좀! 어디야 이 범인은 아내와 이웃집 부부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범행을 결심한다. 단체 관광으로 마을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노린 범인은 아내와 이웃집 부부에게 자연스럽게 청산가리를 먹이기 위해 물과 피로 회복제로 위장했다. 그리고 마치 잘 아는 사람이 갖다 놓은 것처럼 쪽지를 꾸며 피해자들이 의심 없이 청산가리를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해 무려 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증거 확보가 어려워 자칫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 하지만 작은 쪽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린 수사팀의 노력으로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졌다.